우리 대주님, 내가 재작년부터 엄청 많이 힘들었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네. 억울한 일도 많았고, 내가 시비 구설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 변동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 마음의 변화일 수도 있고, 직장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이동,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삼재다 보니, 재작년부터 되게 많이 힘들어서, 내가 말로 못하겠어. 남자가 이 정도는 버텨야지, 라는 뚝심도 있고, 너무 고지식해. 원리, 원칙. 네네네. 벗어날 수도 없고, 이 결벽증이라고 하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딱딱 맞춰서 살아야 되고. 네. 거기서 어긋나면 막 스트레스 받아. 네네. 아, 직장에서 뭘 이렇게 힘들었어요, 작년에? 재작년? 작년, 재작년. 작년이 피크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뭐 이제 일반 사무직이라기보다는 좀 외근직이 좀 많고 그런 직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21년도 2년 전부터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이제 혼자 지금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뭐 그리고 제 업무 특성상에 대한 뭐 스트레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회사를 옮길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 이제 발령이 이동을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만족은 하면서 다니고는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중점적인 제 역할이 너무 이제 회사에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두텁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저 자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가야 되는 포지션이 이 정도 있지만 그게 이제 도달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내 사업을 하실 분이 못 됩니다. 내 가게도 못 돼요. 그게 누가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 이해되셨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거 못해요. 그리고 이동, 변화, 변서가 들어와 있지만 내가 직장은 그냥 거기 쭉 다니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네네. 내가 그래도 한 4년 후면은 조금 마음의 변화, 변사가 있어서 또 뭘 해볼까? 어디 딴 데로 옮겨볼까? 내 거를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때 그 마음 잘 누르세요. 사업 못하세요. 그나마 지금 내가 금전으로도 아주 뭐 힘들진 않아. 그냥 사람 때문에 좀 힘든 거지. 시기 질투도 많고. 네. 절대 내 건 못합니다. 아직.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성격. 밑에 사람을 못 둬요. 직장 내에서도 내가 만약에 윗사람이라면. 네. 밑에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나만 그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나만 하세요. 나만. 그러면 사람들이 편할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안 하면 내가 가서 하세요. 그냥. 네네. 근데 그걸 그렇게 해주길 원하고 바라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나를 바라보는 건데 내가 그만큼 못 가고 이러면 본인 스트레스잖아. 네네. 마찬가지야, 밑에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대주님 바라는 게 여기까지면 그 사람도 힘들겠죠. 스트레스겠죠.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좋은 사람이긴 해요, 우리 대주님이. 좋은 사람이고 항상 좋은 사람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네. 남한테 싫은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너무 원리 원칙이라 상대방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만 하면 괜찮거든. 그럼 장점이죠. 네. 근데 내가 그걸 상대방한테 바라기 때문에 단점이야. 그 사람들한테서는.
그리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랬어요. 네. 너무 반듯하잖아요. 그럼 깎이겠죠, 모서리가. 네, 그렇죠. 똑같은 상황, 우리 대주님이. 집에서 이 와이프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근데 내가 사랑해서 선택하고 착한 거 하나 보고 우리 기주님이 그냥 참고 살아.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각을 잡고 사세요. 있어야 될 거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애들한테도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부부 사이가 나쁘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대주님이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들어섰다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좀 힘들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네네. 좀 지금보다 조금 마음이 더 조금 편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 들어섰다. 그죠? 네. 자손들도 뭐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자식들 보는 재미에 살고 특히 둘째가 아주 응? 오다다다닥 오다다다닥 호빵 매니 아주 그 아이 때문에 웃을 일이 더 많고 맞습니다. 큰애보다는 큰애가 아빠 같아요. 저랑 성격이 네 맞아요. 자꾸 그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아이도 나중에 크면 착하고 뭐 정리 잘하고 이런 건 좋겠지만 너무 원리 원칙으로 아이 아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지식해요. 지금 이 아이 나이에 맞지 않게끔. 근데 둘째는 그게 아니야. 아주 자유분방한 아이야. 맞습니다. 세상이 다 내 거야. 아빠 눈치도 안 봐요. 큰애는 뭐하고 아빠 이렇게 감춰다보고 아닌가? 이거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는 뭐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배우자가 지금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좀 뭐 이제 그 뭐랄까 몸에 대한 뭐 다른 변화인 것 같은데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아픔이 있어가지고 우선 여러 군데 병원을 진료를 해봤지만 의료학적으로는 크게 소견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뭐 우선은 최대한 사람인지라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통찰하고 뭐 CT 찍고 다 해봤지만 최근에 상문이 없었어요? 상문이라면 누가 돌아가신 분 없어요? 가족? 친지 이렇게 가족 친지 양가 양쪽에 한 3년? 아, 그 배우자의 친할머니 언제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대략 한 2년? 3년? 아니, 5년, 5, 6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 고모부 쪽이 조금 그런 경우가 돌아가신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집안에 상문이 좀 있어. 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기주님 쪽으로 상문 타면서부터 내가 좀 마음의 변화, 변사 우리 기주님이 약간의 우울증도 들어와 있고 네. 좀 더 많이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겠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네. 조금 잘하려고는 해요. 우리 기주님도 대주님한테 우울증도 들어왔어요. 좀 많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온몸이 다 아프죠. 그러니 병원 가서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조금은 보듬어 주시고 조금은 다가가서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기준님 마음을 알려고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의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 기준님이. 근다고 이분이 지금 뭐 바람을 피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걸로는 안 보여요. 상문이 들어오고 내가 아홉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서 충이 났어요. 풀어주고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하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크게 막 신뢰 이런 게 없어. 대주님도 기주님도 그냥 나만 열심히 살면 돼. 이조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고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기주님이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왔었고 집안에 계속 상문이 들면서 지금도 상문이 있고 들어있고 또 누군가가 좀 아프신 분이 계신 걸로 보이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신 분 그러다 보니 내가 집안에 들어오는 상문 네. 그게 우리 기주님의 마음의 우울증으로 더 들어왔어 그게 충이 맞으면서 아홉수에 네. 이거는 조금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안 믿어서 안 한다 하면 뭐 믿든 안 믿든은 대주님 마음인 거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주님 때문에 오신 거야? 뭐 솔직히 예. 그거 내가 끄고 얘기해 줄게요 네. 자세한 거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사시면 돼요 그 대신에 기주님한테 좀 더 다가가서 그 마음 알아주고 내가 조금 보듬어서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크게 내가 좀 떨어져 있으면서도 더 외롭고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년을 지금 이제 기러기 식으로 지금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저에 대한 불편보다 우선 가족들 특히 배우자가 그 남자애들 둘을 데리고 이제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좀 마음적으로 지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원인 모른 뭐 병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모하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최대한 이제 배우자로서 뭐 여기가 정말 뭐 용하다는 뭐 병원이라든지 최근에 뭐 아산병원까지 가면서 이제 진료를 다 해봤지만 큰 이상 소견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료학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그런 게 혹시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절대 믿지도 않는 우리 대주님이 여기를 들었었을 때는 오죽 답답했어요. 네, 진짜 솔직하게. 전 이런 거에 대해 근데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의 맞아요. 생활이 있고 이런 부분의 생활이 있는데 저는 아마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보여야 되거든. 예, 저는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허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뭔가 명확하게 계속 안 나오다 보면은 이런 게 혹시나 좀 다른 쪽으로 있을까? 그렇죠. 내 부모, 내 조상이 싶고. 없이 내가 있었겠어요? 근데 내 조상 돌아가시고 안 보이잖아. 네. 그런데도 내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거거든. 아주 딱 부러지는 우리 대주님이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곳을 돌아섰고 어떻게 해서든 내 와이프가 좀 나았으면 좋겠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울증이에요. 내가 좀 더 자주 들여다보고 네. 좀 더 연락해주고 아니면 누군가 애를 돌봐줄 사람을 조금 옆에다가 해주시고 대신에 요 아홉수에 요건 조금 풀어주셔야 괜찮아지실 거예요. 더 빨리. 충을 맞다 보니 더 힘들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